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언짢은 경험을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와, it's so heavy raining today. 뉴스페이퍼? But I haven't subscribed for newspaper. Why is it here? 윈스턴 세일럼시에 사는 제임스 유뱅크스란 남자는 어느 날 구독하지도 않은 신문이 자신의 집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집 앞에는 매일 신문이 배달되어 있었고 심지어 열 부가 넘는 신문들이 뭉텅이로 놓여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와 비슷한 황당한 일이 파키스탄에서도 있었다고요? 2011년 어느 날 파키스탄에서는 특정 신문을 구독한 사람들이 물에 흠뻑 젖은 신문을 배달받았다고 합니다. 전날 밤에도 당일 아침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동시에 여러 구독자들이 흠뻑 젖은 신문을 배달받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놀랬어?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뜻밖에도 젖은 신문을 배달한 건 신문사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2010년 파키스탄에서는 매우 큰 홍수가 일어나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 후로도 집중호우는 계속되었고 이에 신문사에서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운동의 일환으로 일부러 물에 적신 신문을 배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문에는 이러한 문장이 적힌 배너가 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Floods ruin everything. For donations to help flood relief victims.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있었던 신문 배달 사건도? Sorry, but What? 확인 결과 신문사에서 벌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 I will catch whoever is responsible for this, and I will kick their butt.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한 제임스. 그리고 얼마 후 CCTV에 놀라운 광경이 포착되는데요. 뜻밖에도 신문을 가져다 놓은 이의 정체는? 오호, 야생 여우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여우가 다른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물고 와 그의 집 앞에 놓고 갔던 것인데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개나 고양이가 무언가를 물고 오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생 여우의 습성상 주택가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의아한데 신문을 물고 와 놓고 간다는 건 뭐랄까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우가 왜 신문을 물고 온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